급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이용료 전문업체 러시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보이용료란 무엇인지, 또한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아참, 정보이용료는 소액결제 한도를 다 사용하셨더라도 별도로 사용 가능하신 한도라는 점, 또한 통신사 어플마다 정보이용료 한도가 아닌 콘텐츠 이용료 한도로 나와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명칭만 다르고 똑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보 이용료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같은데요.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랍니다. 다만 소액결제와는 별개로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한도라는 점. 이용방법이 이렇게 한정적이다 보니 개인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전문적인 업체를 이용하여 현금화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바로 저희 러시뱅크에서 5분 안에 쉽고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영상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에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바로 상담원이 배정되어서 통신사에 맞는 진행 방법부터 매입 과정까지 본인에게 맞는 거래 절차로 진행되실 텐데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거래 종료 시 본인 통장으로 비상금이 입금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저희 러시뱅크는 이미 3년 이상 운영된 정식 등록 업체로 24시간 친절한 상담사가 대기 중이며 이미 수많은 노하우로 어떤 정책도 처리 가능하니 먼저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러시뱅크가 업계 1위인단 3가지 이유. 빠르다. 문의부터 입금까지 단 5분. 안전하다. 한국상품권협회에 등록되어 3년 이상 운영된 업체로 유명하죠? 간편하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여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비상금의 결사, 러시뱅크.